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중화요리의 시작, 차이나타운에서 만든 원조중식 밀키트 브랜드 1884 중화타운의 첫 번째 라인업 우육면 밀키트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140년 한국 중식을 이끌어온 차이나타운 중식 대가들이 손수 만든 정통 프리미엄 밀키트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구성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은 자가재면과 고기가 포함된 육수, 그리고 이렇게 야채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들어있고요. 1884 중화타운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자가재면은 장기 보존 처리를 위한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건강한 수제면으로 오래 두어도 잘 불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리를 해볼게요. 이 뒤편에 적힌 설명서를 보고 조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물 800ml 정도를 넣고 끓여줍니다. 고기랑 육수랑 같이 들은 육수도 이제 해동시킬게요. 끓는 물에다가 자가재면을 넣어줄게요. 넣고서 면을 살살 저어줘요. 저어서 한 5분 정도 조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따 거품이 올라오면은 찬물을 넣는 작업을 또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은 찬물을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주고요. 이제 불 끄기 1분 전쯤에 이 야채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면은 다된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했으니까 찬물로 헹궈줄게요. 면은 한번 팔팔 끓이고 여기다가 면 담고 육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먹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다 흘리고 난리 안 내요. 양이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이렇게 1884 중화타운의 우육면 완성. 짜잔, 이렇게 고기 반, 면 반, 고기가 엄청 푸짐하게 들어간 우육면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육수가 엄청 진하고요.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 중요해요. 엄청 부드럽고 잡내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 맛, 향신료 맛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된 음식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좀 향신료 맛이 힘드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우육면입니다. 양도 푸짐하고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요. 1884 중화타운 우육면은 조리도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집에서뿐 아니라 여행이나 캠핑 음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노하우와 소비자들의 품평을 거쳐 맛집에서 먹는 맛 그대로 재현한 1884 중화타운의 우육면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